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이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서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뭐니 뭐니 해도 먹는 즐거움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꾸준히 운동을 해서 내 몸과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그 향상의 즐거움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봉사와 나눔을 통한 기쁨이 내 삶에 큰 활력이 되고 보람으로 작용한다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건설적인 육적인 즐거움을 적절히 우리 안에 채워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채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관과해서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공허하게 되면,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지치고 눌리게 되면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맥없이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고 트라우마가 나를 조여오고 짓누를 때에, 불안이 나의 영혼을 뒤덮어 잠식해 들어올 때에, 그럴 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광적으로 향락과 오락에 빠져드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가릴 것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세상의 값싼 쾌락과 유흥과 각종 미디어 안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망하고 괴로운 인생을 도저히 직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보기 싫은 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사람들은 쾌락에 몸을 맡기며 그것을 도피처로 삼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버티어 나갑니다. 배우 알파치노와 킴 베이싱어가 함께 주연한 영화인데요. 너무 오래전에 본 영화라 제목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나이 70이 넘어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그 두 얼굴로 서로 마주보고 식당에 앉아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미숙하고 여전히 어리숙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삶의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함과 공허함 앞에 우리는 마치 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유약해서 지혜자인 아비의 교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7절에도 보시면 젊은이라는 단어가 동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겁없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불구덩이인 줄 뻔히 알면서도 무모하게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젊은이, 다시 말해 철없이 죄악이 얼마나 쓴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우리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 젊은이라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여러 방면에서 또 여러 수단을 통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특별히 그 여러 수단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언급해 주는 것은 바로 성적인 쾌락과 유혹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음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음녀라는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이방 여인과 동의어입니다. 앞에서 앞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음녀 이방 여인은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성과 목적의 신성함에서 우리를 엇나가게 만드는 사탄이 사용하는 성적인 쾌락과 유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방 여인 음녀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성적인 유혹과 쾌락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매우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예, 여기서 골목 모퉁이는 공공장소가 아닌 음침한 죄악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약된 장소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사탄의 교묘함을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이 점층적인 표현은 우리가 성적인 제약에 빠져 들어가는 그 단계를 3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저물 때, 해가 지금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경계심도 풀리고 우리가 방어가 약할 그때에 첫 발을 슬며시 내딛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내 점점 더 깊은 어둠인 황혼 때, 그리고 결국엔 깊은 밤 흑암에까지, 그러니까 멸망의 끝자리에까지 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은 1절 이하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말씀을 지켜라, 간직해라, 늘 손가락에 지니는 결혼 반지처럼 몸에 지니고 늘 가까이 두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 한마디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말씀을 내면화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면화하라. 이 말씀을 내면화하라는 것은 말씀을 자꾸 기억해내고 자주 상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해라, 기쁨으로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 누리며 살아가라. 4절이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예, 명절에 가족 친지들이 다 모이면 물론 서로 봐서 괴로운 사이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오랜만에 모이면 다들 반갑고 참 즐겁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누이라는 단어는요,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그 행복의 대상을 가리켜 부르는 말인데요. 아가서 4장 9절에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 사랑하는 여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늘 마음에 두어라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큰 어른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기쁨 때문에 정욕에 따라가지 않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즐거움은 세상 낙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하였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거짓된 쾌락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에 참된 즐거움에 사로잡혀야 된다. 같은 맥락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욕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다. 그리고 정욕의 쾌락이라는 불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불로 맞서야 끌 수 있다. 우리가 성적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내면에 공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틈틈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신앙 서적들을 정기적으로 읽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안에 채워져 그 능력과 기쁨으로 성적 유혹의 거센 파도가 제압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일은 억지로 의무로 마지못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요, 저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하루는 초등학생인 제 아들이 제 품에 달려와 꼭 안기길래 야 이제 덩치도 이렇게 컸는데 왜 자꾸 들러붙냐 농담처럼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 나는 아빠 옆에 꼭 붙어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아빠 옆에 꼭 붙어있는 게 너무 좋아. 마찬가지 원리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신앙서적을 읽음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우는 것, 이 일은 절대 율법으로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죄악과 유혹에 넘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받는 그 경이로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그 즐거움, 주의 그늘 안에 안식하고 새 힘을 얻는 그 기쁨, 그것을 내 삶에, 내 영혼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만끽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아픔과 슬픔과 황망함이 가득한 이 세상살이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보화를 제 마음 안에 채우고 누리며 그것을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공허할 때 다른 것에 눈길 돌리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내 빈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성한 즐거움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나의 온몸과 심령을 감싸 안을 때, 그럴 때 사탄이 조장하는 저급한 성적 쾌락과 유혹은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사단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공고함과 불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위로와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쉼과 안식을 얻으려 할 때에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값싼 쾌락에서 우리의 위안과 평안을 찾고자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나아가 그 품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사 주의 신령한 말씀이 세상 무엇과도 비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달고 황홀하고 즐겁다는 사실을 만끽하며 그것을 내 마음 안에 즐거움과 양약으로 삼으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값싼 쾌락에서 삶의 위안을 얻고자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적 음란함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휩쓸려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소서. 성령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꿀송이보다 더단 그 말씀을 틈마다 생각하고 상기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